자, 안산의 선발 명단 짚어드리겠습니다. 황인재 골키퍼, 이인재, 박준희, 장혁진, 박진서, 핀치싱코, 파워벨, 최명희, 김진래, 김현수, 김진욱 11명의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를 상대는 원정팀 부산입니다. 김혜건 골키퍼, 김치우, 호물로, 이동준, 김명준, 이정엽, 이호권, 한지우, 김진규, 황준호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전반전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두 팀의 16라운드 맞대결. 민트색 유니폼의 안산이 왼쪽, 검정색 유니폼의 부산이 오른쪽에서 왼쪽 골대를 바라보겠습니다. 왼쪽에 김진래, 오른쪽에 최민 선수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과감하게 올렸는데요. 자, 크로스. 네. 오! 자, 볼로 쳤어요. 아! 자, 오른쪽 네. 빗나갑니다. 피트 실크. 와, 이거 경기 초반에 안산이 큰 선물을 받을 뻔했습니다. 네. 굉장히 아쉬워 보이는 피트 실크. 다시 보시죠. 높고 깊게 올라가는 크로스긴 했는데 이거는 김영근 골키퍼가 충분히 잡아낼 수 있는 그런 볼이었었거든요. 예. 야, 이걸 놓치고 말았고. 자, 전방에서 이제 압박이 들어왔는데요. 네, 압박. 자, 뺏어냈어요. 3대입니다. 3대2에요. 김진우. 오른쪽에 파우벨. 김진우의 선택. 오른쪽으로 슬쩍 밀었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파우벨. 낮은 크로스. 있어요. 오른쪽 슛. 스피드 선수. 자, 슛에서. 네. 흘러놓은 볼입니다. 와, 지금 부산 큰 위기를 연속적으로 맞이하고 있고요. 예. 자, 지금 폭포처럼 경기 초반에 몰아붙이기는 안산인데요. 그렇습니다. 오른발로 준비하고 있는 장혁진 선수입니다. 올라갑니다. 헤더 왼쪽 빗나갑니다. 네. 자, 흘러가는 볼 골킥이 됩니다. 네. 한의 공격 한 번이 굉장히 매섭네요. 네. 자, 지금도 수비 사이에 볼이 떨어지는 상황이었었고 뛰어 들어가면서 네. 힘이거든요. 예. 자, 왼쪽 측면에서 빠른 네. 스피드 전개. 좋아요. 안산 공격 올라갑니다. 땅볼 크로스. 막히는 볼 길게 전방 처리합니다. 이호권. 중간에 끊겼고요. 자, 다시 한번 피치 싱커 왼발 올렸습니다. 골키퍼 처리 김영근. 자, 아, 지금 볼 점유율이 볼 네. 아, 좋은 패스예요. 안정감 찾아가면서 아, 홈블루 패스 좋았어요. 자, 크로스 반대편. 자, 약간은 길게. 자, 볼 트래핑 들어가시는 뺏기지 않았어요? 막상 쪽에서 아, 걸렸네요. 끝까지 좁은 공간 경합을 하는데 오, 유나민 좋아요. 들어가고 있는 이동준 있어요. 오! 왼쪽 빗나갑니다. 아, 부산의 아쉬운 슈팅. 야, 이정혁 페널티 박스 상단 측면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경합이 일어났었는데 네. 마지막에 가져가는 선수는 이동준이었었고 수비수가 달라붙었을 때 센스 있게 다리 사이로 볼을 쳐놓은 다음에 크로스 굉장히 좋았습니다. 돌아서 빠져나오나요? 그래도 빠져나와요. 야, 네. 네. 이런 게 좋아요. 안산이 이렇게 짜임새 있는 공격을 할 줄 알고 오른쪽 잘 열었어요. 네. 약간 네. 길었네요. 길었던 패스. 이거를 흘러서 잡기보다는 볼이 왔을 때 김치의 패스 뒤쪽으로. 압박 좋아요. 계속 이 볼 뺏어냈어요. 볼을 뺏기자마자 들어가는 압박이 꽤 성공을 거두고 있는 안산인데요. 네. 자, 장혁진 넘어졌는데요. 네. 마치 조류체에서 프리킥 이어갑니다. 안산 드리블 능력이 있으니까요. 네. 지금도 부드럽게. 자, 장혁진 오른발 띄웠습니다. 있어요. 뒤쪽으로 뒤에서 피트 실크. 이거 날립니다. 높게 떠갑니다. 피트 실크 완벽하게 만들었는데 이보다 더 완벽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예. 지금의 이런 프리킥 상황 속에서 이렇게 약속된 플레이로 이렇게 너무 예쁘게 떨고 놓고 완전한 찬스를 더 이상은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게 최선이었는데 와, 여기서 크로스바를 살짝 스쳤네요. 네. 다시 한번 수비를 끌어내리고 있고요. 박준희 연결됐어요. 들어갑니다. 살짝 밀어주고 다시 한번 자, 크로스. 수비 재빨리 커버. 불안합니다. 진짜 네. 부산 수비 불안하네요. 자, 클리어를 할 때도 상대방이 후방 지역에서 넣어주는 패스의 질이 굉장히 좋아요. 안산 네. 야, 더블 크로스. 오우, 왼쪽 막았어요. 골키퍼 막을 내밀어 김영근. 자, 좋아요. 자, 측면 과감하게 뚫어내나요? 네. 자, 뚫어냅니다. 빠릅니다. 자, 빠른 크로스 골키퍼. 아, 이동준 오늘 가볍습니다. 네. 계속해서 공격 이어갑니다. 안산. 자, 돌아서면서 이겨냈어요. 짧은 패스 열렸어요. 밀어주고 박사 중에서 겹쳤어요. 자, 잡아놓고 크로스 피치 싣고 이번에는 왼쪽으로. 이거를 못 만들어요. 혼전 상황. 자, 부시메키가 지금 올라가거든요. 아, 네, 이거는 오프사이드가 선언된 것 같습니다. 이거를 네. 못 만들어요. 네. 네. 초반에 오른쪽에서 골라인 부근에서 찬스가 있었을 때 두 명의 선수가 겹쳤었거든요. 예. 거기서 좀 더 빠른 판단이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인데 어쨌든 자, 빠집니다. 자, 빠른 뒷공간
열렸습니다. 자, 침투가 중요한데요. 이정엽 들어오면서 아크 정면에서 좋은 패스예요. 흘렸어요. 골키퍼 슈퍼 세이브 황인재. 아, 손에 맞았나요? 골대 맞았나요? 골대 맞은 것처럼 보여요. 네. 아, 한 방. 아, 네. 아, 이렇게 양 팀의 16라운드 맞대결 안산과 부산 전반전 득점 없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네. 경기에서는 리그 첫 번째 경기 선발 출전 경기였는데 오늘은 교체 투입됐습니다. 지금 공격에 지금 많은 변화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이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자 빠르게 올라갑니다. 자 중앙에서 열렸어요. 열렸어요. 골키퍼 정면 막아냅니다. 벗어납니다. 많이 불편한 모습이 전반전 두 차례나 있었는데 자 크로스 골키퍼 펀칭. 자 옵사이드네요. 네. 자 볼 따내면서 힐 패스. 좋아요. 막상 중에서 딱 크로스. 네. 떴습니다. 약간의 먼 거리. 네. 밀어주고 돌면서 이동준. 이동준 전면 슈팅. 자 호물로의 패스는 정말 발군이네요. 네. 저렇게 좁은 지역에서 하나 열려있는 이동준을 정확하게 보고 패스를 해냅니다. 예. 발끝에 그대로 연결이 됐고요. 네. 좋은 패스였어요. 이동준의 선택도 줄듯 하다가 왼발 슛이었습니다. 오른발 슛. 네. 골키퍼 막아냅니다. 슈퍼 세이브 황인재. 자 벽은 넘어서는 한 수비벽 잘 넘겼는데요. 네. 자 좀 더 벽을 넘겨서 오호. 앞쪽으로 봤어요. 자 피차시코 자 지금의 한 번의 기회 왼발 슛. 수비 태클. 태클 좋았어요. 아 피차시코 빈치싱코가 성급하게 볼을 가지고 가기보다는 어쨌든 힘에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볼을 가지고 있는 다음에 좋은 타이밍에 슈팅을 했거든요. 예. 와 근데 김명준의 볼을 가지고 왔었던 빈치싱코 네. 급하지 않잖아요. 등을 주면서 힘으로 버텨가면서 타이밍 봐가면서 네, 슈팅을 태클. 했는데 아, 김명준의 태클 타이밍이 너무 좋았습니다. 자 이번 코너킥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 네 태클 좋았죠. 자, 그런 상황 코너킥 또 한 번 헤더 골대. 왼쪽 골대 맞았습니다. 다시 올라오는 볼 헤더 골키퍼 네. 가슴으로 정렬. 와 이게 골대를 맞네. 역습입니다. 부산 네. 역습이에요. 자 왼쪽으로 권영현 태클. 아 태클 좋았고요. 따내면서 하지만 끝까지 다시 이겨냈어요. 권영현 볼 자, 빼면서 들어갑니다. 이동준 만드나요. 패스 쪽에서 접어놓고 만드나요. 뒤에서 뒤쪽으로 다시 권영현 접어놓고 반대편 호물로 왼발 주나요. 사이필 접어놓고 골키퍼 아웃. 네. 이게 또 코너킥이 됩니다. 한상은 안 뺏겼어요. 네. 한상은 킥. 자 골키퍼 아직 있어요. 들렸어요. 이거 골대가 비어있습니다. 걸렸냐 안 걸렸냐. 네. 걸렸다고 본 건가요. 네. 부산에 볼을 줬습니다. 네. 네. 퇴장이에요. 지금 나중에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확인을 하러 갑니다. 네. 김덕철 주심. 자 이거네요. 자, 이 장면을 보니까 접촉이 있냐. 네 보면 접촉이 없었던 것 같은데 오호. 오히려 이동준 선수의 시뮬레이션으로 이제 이 화면을 느린 그림을 안 보는 이유가 뭐냐면 느린 그림을 보면 다 파울 같고 다 핸드볼 같고 이렇기 네. 때문에 최대한대로 이제 그 실제 흐름대로 VR을 판도를 하거든요. 아 퇴장 아니라고 하는데요. 퇴장은 아니라고 하고 모습을 좀 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발에 안 맞았다. 접촉이 없었다라고 아하. 판단한 것 같아요. 네. 예. 추가 시간 3분 가운데 3분이 또 지나면서 결국 이렇게 양팀의 16라운드 맞대결이 0대0 무승부 승점 한 점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이동준이 또 끝나고 가네요. 네. 네. 어느 정도는 추가 시간을 줬어요. 네. 오늘 뭐 주심의 판단에 있어서는 오늘 굉장히 뭐 깔끔한 주심의 판단이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